고속도로 지나 광안고가도로 방향으로도 신호 확보에 대기 더 필요하겠고요. 현재 빛고대로 동인나들목에서 개수사거리 향하는 길 무섭게 밀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형원 그리고 노수공통신원 제보했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국도 2호선 영암 3호에서 목포 구간 눈이 내리고 있고요. 목포 전 구간으로 도로가 빙판길입니다. 주의 운행 필요하겠습니다. 목포 용담도 포미타운 아파트에서 옛 경찰서 사거리 향하는 길 신호 한 번에 대기 더 필요하겠습니다. 박희웅, 나판수 그리고 박원택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이어서 TVN 교통과 나가 계시는 통신원분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고문 지역 상황 어떨까요? 박상구 통신원 전해주세요. 네, 한암도와 광안도가 합쳐는 북쪽 사거리입니다. 이곳 북쪽 사거리 각 방향 서로의 주차장 눈길로 인하여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류소는 봉선 3입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봉선 라인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봉선 3입 apartment. 이번 정류소는 봉산대와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 남도천입니다. This stop is 봉산대와 아파트입니다.